안녕하세요.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동양면 용교리 용대마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전원주택 용지 겸 농막 설치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위치에서 이쪽 방향으로 도로주행 3분이면 충주와 원주, 제천을 잇는 충원대로에 닿게 되는데요. 좌회전에서 7분을 주행하면 충주도심, 우회전에서 5분을 주행하면 동충주 IC에 닿을 수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주행 3, 4분이면 동양면 소재지, 6, 7분이면 충주호에 닿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이 위치의 주변을 살펴보고 가실까요? 빨간색 라인이 오늘 소개 토지의 지형이고요. 주황색 별 표시가 현재 촬영 위치가 되겠네요. 토지의 남쪽으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남한강 둑을 따라 노란선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핑크색 라인은 남한강 수변 산책로입니다. 소개 토지로부터 자전거 도로까지 약 70m 거리네요. 좀 전 항공사진에서 별표시가 있던 곳이 현재 저희 위치이고요. 별표시와 직사각형의 본토지 사이에 길쭉한 토지가 있었죠. 저는 지금 본대지의 지인으로 사용될 그 길쭉한 토지를 걸으며 촬영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있는 요 길 오른쪽의 밭은 아니고요. 요 앞에 보이는 말뚝부터 본토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방향은 정면 쪽이 정남향의 방향이고 이쪽이 정서쪽의 방향이네요. 당연히 말뚝을 기준하여 왼쪽의 토지가 되겠고요. 토지의 가로 길이인 동서 길이는 34m, 세로 길이인 남북 길이는 19m 정도 됩니다. 요 토지의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지목 전에 면적은 지임로까지 포함하여 235평입니다. 자연 녹지의 건폐율이 20%니까 바닥면적 47평의 건축물이 가능하겠죠. 토지 이용에 관한 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의 남쪽 경계는 왼쪽에 줄지어 심겨진 나무로부터 오른쪽으로 6, 7m가량 안쪽의 직선 라인이 되겠고요. 토지의 동쪽 경계는 요 국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남쪽 경계선을 따라 북쪽을 바라보며 촬영 중이겠죠. 조 앞에 말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조 말뚝이 토지의 남서 꼭지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말뚝을 기준하여 오른쪽 위의 토지가 매매 대상인 것이고 왼쪽과 말뚝 아래의 토지는 매매 대상이 아닌 겁니다. 보아하니 말뚝 위아래나 양옆 토지가 모두 다 같은 주인일 것 같은데 왜 굳이 떼어놨냐 물으신다면 나중에 말뚝 왼쪽의 토지를 매매할 때 지임로를 확보해놓고자 그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께 이 토지를 전원주택의 신축용지 또는 농막 설치용지로 추천을 드리는 중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토지의 동쪽편 모습을 보시는 중이신데요. 이 토지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시원스레 트여있는 편이고 남한강이 조망되진 않지만 동쪽과 남쪽의 뷰가 나름 괜찮습니다. 도심까지 10여분 내에 닿을 수 있어 생활권 그리 불편하지 않고 강바람에 강풍경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근거리에 있고 주택지로서 괜찮겠죠? 공부사항 짚어볼게요. 지적도이고요. 빨간 동그라미가 소개 토지죠.
토지 이용 계획원 보실까요? 충주시 동양면 용교리 438-15번지네요. 지목 전이고요. 현재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776제곱미터로 235평이네요.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8,400원이니까 평당 127,000원 정도고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의 건폐율 20%의 자연녹지지역이네요. 토지에 대한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 제6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해서는 충주시 웬만한 곳은 거의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엔 시청에 지원을 대고 문의하면 닭 몇 마리 키울 수 있는지, 염소 몇 마리 키울 수 있는지 다 알려줍니다. 비행안전 제1구역에 대해서는 충주시는 제19전투 비행단 때문에 웬만한 곳이 다 비행안전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에 대해서는 비행기 소리가 충주시 웬만한 곳에서 웬만큼 들리는 정도일 뿐 소음이 더 심한 곳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곳이 한강 수계이기 때문에 지정된 것인데 이곳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공장을 지을 게 아니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서 브리핑을 드릴게요. 전원주택 용지 또는 농막 설치 용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용교리 438-1호 용대마을에 위치하고요. 6m 마을도로에 접한 준직사각 평지형의 자연녹지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면적은 776제곱미터로 235평입니다. 남한강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아주 근접해 있고요. 승용차 기준 도심과 IC까지 10여 분, 대로까지 5분 거리네요. 평단가 65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1억 5,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